요즘 북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뭔가 공감대가 확확 가는데 북한에서 만약에 저러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북한의 고위급이라도 나만의 그 사람을 숨겨줬다라고 하잖아요? 현실은 드라마랑 다릅니다. 현실과 드라마를 절대적으로 따로따로 봐야 돼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남자분들이 대부분 다 본부장이랑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은 다 신데렐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집들은 다 이제 전원주택이고 다 2층 집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그렇게 2층 집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훨씬 훨씬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 좋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고, 드라마를 딱 보는데 그냥 러브스토리야. 북한 남자와 우리 그 한국 그 재벌가의 집 그 딸이 이게 러브스토리인데, 아니 왜 다 북한에 있는 군인들은 다 현빈, 김수현, 이병헌 그리고 정우성 왜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서 보시면 북한 군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마 알 거예요. 생함이 그냥 철철 넘쳐나요. 드라마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저희 집에서 그 쿠쿠밥솥을 쓰다가 이불장에다 숨어놔가지고 거기 쿠쿠하세요 쿠쿠 시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걸 말한 걸 그 드라마에서 나오더라니까. 쿠쿠밥솥 쿠쿠하세요 쿠쿠 밥이 잘 됐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그 실톡에다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헐 뭐야, 북한의 집에서 있던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이 이야기 그 내용이 어떻게 드라마에서 나올 수가 있어. 오마이갓. 북한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밥솥 중에 하나가 쿠쿠밥솥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요 쿠쿠밥솥 하나만 그 여성분이 딱 시집갈 때 갖고 가면은 그야말로 센스 있는 여성분으로 등극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공감되는 게 전기가 다 갔잖아요. 근데 전기가 딱 가니까 집집마다 등장불을 켜는데 한 집은 북한의 깐드레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가스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요거 무슨 가스라고 하지? 아무튼 그 가스를 이렇게 돌로 톡톡 쳐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하얗게 나오게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등잔으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밝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왕따전지라고 해가지고 어제 현빈씨가 이렇게 들고 오는데 그저 그 왕따전지 뭐 빵 터졌잖아요. 여기 한국에서는 후레시라고 하지만 북한은 왕따전지라고 하는데 그 왕따전지 하나만 있으면 북한에서 이제 그 집도 좀 밝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북한 그 집집마다 자전거 발전기가 있어요. 우리 고모네 집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집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TV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명이 전문 앉아서 계속 자전거를 타고서 그걸 돌려야 돼. 그걸 봤는데 진짜 갑자기 여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나왔어요. 김치움. 북한은 집집마다 그 김치움을 다 그렇게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김치라던가 그리고 고기라던가 이런 걸 다 저장해 놓고 먹어요. 심지어 좀 잘 사는 집은 그 김치움에다가 돈까지 이렇게 숨겨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뭐야, 여기 이 집에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치움 안에 또 김치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돈을 숨겨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 그 김치떡을 이렇게 넣는 거지. 그리고 거기 그 김치를 이제 1년 동안 이제 저장해 놓는데 거기에서 먹는 김치는 진짜 완전 맛있어요. 완전 핵꿀맛. 핵전맛. 그 장독에다가 저희는 이제 돼지고기를 다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요. 왜냐면 북한은 냉장고가 잘 구비돼 있지 않아요. 전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그 냉장고 안에다가 북한은 이제 옷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책이라던가 다양한 뭐 간식이라던가 뭐 사탕과자 이런 것만 넣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냉장고에다가는 이렇게 야채라던가 다양한 음식을 넣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모든 그런 음식은 다 이제 그 김치움 아니면 이제 그 장독 있잖아요. 장독에다가 이런 그 돼지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제 변질이 안 가거든? 상하질 않거든요? 선혜진 씨가 고기 먹고 싶다니까 그 장독에서 고기를 꺼내다가 구워주는데 그거 절대로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이제 짜기 때문에 염떡 걸릴 수가 있거든. 그리고 한우는 너무 오바더라. 돼지고기를 하면 훨씬 더 현실감이 있었을 텐데 소고기 구워 먹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드라마니까 너무 재밌기도 했어요. 디젤 가스불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그 굽던데 소고기를? 디젤 건너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5kg짜리 가스그 렌즈가 나와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걸 사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뭔가 북한의 현대판이랑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그 옛날에 그걸 이제 막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뭔가 공감대가 막 이렇게 많이 쌓았던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봤어요? 평양 장면도 리얼이라고? 진짜 평양 장면이 진짜 리얼이에요. 그게 어떤 게 리얼이라면 북한에서 이제 그 평양 장면이 딱 나올 때 북한 고위급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1호 도로를 통과할 때는 안내원들이 센스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그 김정은이가 엄청난 스포츠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새벽에 스포츠카를 막 타고서 이제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이렇게 막 밟고 다니다가 도로교통 보안은 그 여자애가 이제 그 막 사고나게 된 계기를 이제 그 여자가 딱 막아줬거든요. 다른 차들이 이렇게 딱 못 가게 하고 그 사람만 이제 김정은만 그 도로를 통과하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첫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생겨서 첫 공화국 영웅이 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 뭔가 그 내용을 뭔가 이렇게 전복을 시킨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실화 같은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그 여성 보안원이 그 교통보안원이 첫 영웅이 됐거든요. 공화국 영웅. 그런 사례를 좀 리얼하게 넣어가지고 그것도 매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탈북민으로서는 그 드라마가 진짜 나는 내 생에서 가장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아. 현빈이 총정치국장 아들이지. 북한에서 상이 진짜 그야말로 김정은이랑 딱 옆에서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권력이. 권혜진이가 약간 오버 그 리액션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연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지 진짜. 꿈에서 막 아 이거 내 집이다라고 꿈 꼈는데 갑자기 꿈 딱 깨니까 앞에 김일성 김정일이 그 초상화가 있어가지고 너무 놀라는 거. 아 그리고 그 김치우미에 숨었던 장면은 진짜 저 봐도 아 너무 공감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자는 척하면 되지만 외부 인원이 왔을 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창문 쪽으로 빼내가지고 그 김치우미에 숨긴단 말이에요. 그게 김치우미에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그 카텍 수색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김치우미가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심지어 김치우미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혜진 씨가 숨었는데 와 너무 웃겨가지고 와 나 북한에서 저랬는데 약간 이런 생각 있죠. 아마 그 이 드라마를 봤던 그 탈북민들이라면 다 공감할 거예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서 그 뭔가 그쪽 북방계선에 가가지고 걸렸다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만약에 그렇게 걸렸을 경우에는 무조건 보이부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죽도록 때려요. 완전 여자도 남자도 상관없어. 피죽에 똥탕 될 때까지 갈비뼈 순서 바뀔 때까지 엄청나게 때리거든요.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보안소 쪽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해가지고 남한 사람이라면 남쪽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간첩 임무를 바꾸고 갔다라고 하면은 뭐 인민재판에 넘긴다라던가 약간 이런 식인데 김정은이가 이 드라마를 봤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야말로 백글 안고 대굴대굴 불렀을 것 같아요. 총정치국장 아들이 아마 이 드라마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완전 발 동동 구르면서 아 뭐지? 제가 주인공이라요?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북한 군인들이 사투리 있죠? 그 사투리 한 분이 되게 사투리를 되게 잘하는데 그 천국의 계단 분 있잖아요. 그분이 거의 사투리를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별에서 온 그대 작가라고. 아 진짜요? 아 어쩐지 저 별그대도 진짜 잘 봤는데 이번에 그 사랑의 불시착 이 드라마는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드라마 중에서도 손꼽힐 것 같아요. 북한에서 만약에 이 드라마를 보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아마 이 드라마를 보고 그야말로 다 열광할 것 같단 그런 예감이 듭니다. 장마당 있잖아요. 장마당. 장마당에 나가면 이제 한국 물건들은 이제 저렇게 다 숨겨가지고 팔거든요. 그래서 그 동남아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딱 보여져요. 이게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그 오리지널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진짜 정품입니다. 이건 옛날 말이에요. 워낙에 한국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그 북한 그 젊은 세대들은 저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이런 말 잘 써요. 그 아랫동네에서 온 거 맞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럼 이제 그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정품인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사는데, 와 북한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어쩜 드라마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이걸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김장은 바닷물로, 이게 김장은 바닷물로 하는 이유가 청진이라든가 함흥적이라든가 이런 그 고장에서는 다 이제 바닷물로 처조리를 합니다. 왜냐면 북한은 소금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소금이라든가 이런 소금들은 다 이제 판매를 해서 다 현금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청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흥남 쪽에서 사는 이제 함흥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배추를 가져다가 이제 바닷물에다 절여요. 그리고 바닷물에다 절이면은 그 배추가 또 그렇게 맛있대요. 아삭아삭하고 스위스도 나오고, 스위스는 약간 북한에서 엘리트 가족들은 다 스위스 쪽으로 유학을 보내요. 이게 드라마 내용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스위스 유학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있을 때 외국인 여자친구를 만났대요. 약간 그런 스토리도 약간 전 약간 들었거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드라마기 때문에. 뭐야, 손예진도 재벌딸이네요. 재벌딸입니다. 북한은 이제 북한 군인들한테 정치사상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사상 교육을 어떤 사람들이 하냐, 바로 이 총정치국에서 이제 그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를 이렇게 각 분대별로, 각 대대별로, 각 연대별로, 각 여단별로 이렇게 내려보내거든요. 북한에서 스포츠 영웅 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의 개순이 그리고 정성옥, 이런 선수, 정성옥 선수는 국제 마라톤 대회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얘가 그때 말을 잘했어. 어떻게 말했냐면 어떻게 달렸냐고 했더니 창군님을 그리며 달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얘는 공화국 영웅 칭호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개순이 같은 경우에는 3중 노력 영웅 칭호를 받았어요. 공화국 영웅 칭호는 멋대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파트 선물을 줍니다. 아파트 선물을 주고, 차는 외제차 받았나요? 차는 외제차가 아니고 북한의 그 북한 평화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차가 있습니다. 휘파람이라고. 그래서 휘파람 차를 다 선물 받아요.